특색인데요. 명예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고 반대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부담 없이 단편 영화 즐기고 그리고 영화제 심사에도 직접 참여하게 될 각 부문의 명예심사위원들의 면면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비정성시 부문 명예심사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음망으로 지닌 신비로운 소녀부터 지긋한 노인의 연기까지 네, 아주 출중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심은경 씨가 위촉되셨습니다. 비정성시 심사위원인 이용주 감독님께서 위촉장 전달해 주실게요.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촉장 귀하를 제14회 미장센 단편 영화제 장르의 상상력 전 비정성시 부분 명예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원래 여배우들라고 그러면 허그하고 그러는 게 발레인데. 예. 아니 그 은경이 심은경 씨는 제가 처음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 불신지 소녀로 만났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술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같이. 그래서 허그하시라고. 네, 두 분, 네, 비정성시 부문을 발표해주시고요. 축하해 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경입니다. 아, 여기 앞에 계신 배우 선배님들도 계시고, 많은, 감사합니다. 많은 감독님들, 이렇게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 배우를 떠나서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를 그 전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명예 심사위원이 된 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화 일을 할 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번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제가 심사를 맡은 부문은 비정성시인데요. 많이 부족하고 아직 영화를 보는 안목이 더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용주 감독님과 부지영 감독님과 함께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네. 뭐 공정한 심사를 떠나서 18편의 네, 심사를 떠나서 18편의 비정성시 부문의 영화들을 재미있게 즐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시고 미장센 영화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